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세니 마인드 코칭 대표 박세니 선생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단 선생님 이름이 여자 이름 같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름 소개를 좀 뜻을 설명드리면 힘과 용기와 지혜가 더 세라. 그래서 더 민족을 강하게 하라. 라는 뜻으로 국어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선생님은 2004년도 28살 때부터 우리나라에 없는 수업을 기숙학원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 수업, 뭐 성공 심리학 수업 이런 것인데 학생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성적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든 것입니다. 2018년 현재 12월, 올해 벌써 15년째 제가 만든 수업을 수많은 학원에서 해왔고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15년째 이렇게 많은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올라갔고 그리고 학원 생활도 더 적응 잘해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학습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효과를 거둔 것이 증명이 돼서 이렇게 많은 학원들에서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숙학원에 가면 성적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개중엔 그런 학생들도 있죠.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더 심리적인 부분까지 단단해지면 집중력도 오르고 해서 성적이 엄청나게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숙학원에 가면 무조건 성적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많겠죠. 마음은 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쉽게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적 올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어렵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명문에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면 다들 어려워요 하고 또 합창을 하죠. 인간은 자신이 어렵다라고 정신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절대로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여러분의 진정한 성적 변화,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을 완전히 고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잠재 능력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정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적 다 높이고 싶어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세 가지만 계속 생각해도 성적은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확보 안 하면 성적은 안 오릅니다. 자, 두 번째,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기숙학원에 보내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머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집중력입니다. 근데 이 집중력이란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집중력만 유지한다면 그두 가지가 더 확보됐을 땐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데 반대로 아무리 공부시간 확보하고 최고의 선생님 붙여놔도 집중력을 유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집중력을 제대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궁금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 구조를 아셔야지만 공부가 됩니다. 이건 사실 뭐 공부뿐만 아니라 사업도, 인생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정신 구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그 부분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신은 어떻게 나뉠까요? 10% 의식, 90% 무의식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심리학 책에서 보셨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빙산이 해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부분이 90%였고 해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겨우 10%죠. 이걸 이제 우리 정신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림이 됩니다. 이처럼 90% 무의식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 90% 무의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성적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90% 무의식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이걸 젊은 나이 때 빨리 터득한 자만이 성적도 크게 오르고 인생도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 의식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90% 무의식이 반대로 이쪽으로 쭉 가고 있다면 이거는 뭘 해도
작심삼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통제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0% 무의식을 더 진정으로 통제하는 부분, 훈련, 이런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까지는 심리학 책을 조금만 읽어봐도 사실상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더 성공하시려면 더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10% 의식은 어떻게 세상에 표현되고 내90% 되는 그 엄청난 비중의 무의식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크게 성공하시겠죠? 자,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10% 의식, 그것은 논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90% 무의식은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라고 할수 있는데 의식의 언어는 논리가 되고 90%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이 됩니다. 자, 아셨죠? 논리와 상상력. 어른들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들었죠? 바로 이 부분이 논리랑 상상력이 꽝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자,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정답은 90% 정신의 영역인 상상력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퍼센티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물으면 논리가 더셀 거라는 잘못된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이 논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평생 논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논리랑 상상력이 꽝 부딪힐 때는 무조건 상상력이 이긴다라는 측면만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25cm 정도 되는 너비의 강력 철판, 아주 탄탄한 철판을 3m 길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쉬운 일이 되죠. 그쵸? 근데 이번엔 63빌딩에다가 63빌딩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3m 간격으로 쌍둥이 빌딩을 세워서 그 강력 철판을 걸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유리창 같은 걸로 완벽하게 바람의 영향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바람의 영향은 전혀 없어요. 자, 질문할게요. 논리적으로 건널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논리적으로 건너보라고 사람들한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아서 울어버립니다. 살려달라고 막빌 거예요. 논리가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왜 논리가 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통하는지를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막상 올라가서 건너려고 할 때, 막상 올라가면 자신이 떨어져 버리는 상상을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합니다. 자신이 떨어져 버리는 상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논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효심을 쓰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가거나 공중문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아시겠죠?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어린 나이 때부터 전혀 다른 정신 구조를 갖고 성장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빌 게이츠처럼 막 흥하는 상상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 중에 소수고요. 대부분은 작은 거 차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상상을 많이 해서 겨우 그 정도밖에 힘이 안 나오도록 스스로 봉인해 놓고는 그 부분을 이제 정신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외부, 환경,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좋지 않은 날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돌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학원이라는 곳은 보통 최고의 선생님도 있고 공부 시간 확보해 줍니다. 추리닝만 있고 1년 동안 공부시키죠. 연애도 못해요. 핸드폰도 다 뺏었습니다. 그럼 집중력만 유지하면, 그죠?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야 돼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고 시간 확보했으면. 근데도 잘안 되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상상을 합니다. 성적이 막 떨어지고 또 대학교 또 떨어지는 상상을 자기도 모르게 하죠. 그렇게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애를 아주 논리적으로 뭐 이끌려고 해도 그게 애시당초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선생님이 15년째 이렇게 많은 학원에서 수험생들을 성적을 높이고 크게 도움을 줄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무의식적인 차원의 도움을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성적은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말하면 성공도 그냥 되지 않죠. 이런 정신적 부분에 대한 지식을 탄탄하게 갖추고 훈련을 제때 하셔야지만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루의 사람은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알아야만 하죠.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야, 이 5만 가지 생각에 빠진 녀석아, 이런 꾸지즘 들어보셨나요? 참 과학적인 꾸지즘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히는 건 하루에 4만에서 보통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민족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근데 5만 가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거의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지만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남들보다는 그 부분을 더 통제하려는 훈련을 제때 제대로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자만 크게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거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